오, 거의 다 잡았는데? 아니야, 거의 다 잡았거든요? 오. 아, 근데 무빙하면 곧 폭탄 쏘는데? 근데, 무빙. 해야지. 아, 죽었잖아. 허이짜! 아니, 그, 지금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거라도 건지고 싶은데. 아, 저거라도 건지고 싶은데. 아, 안녕히 가세요. 우리 소중한 모든 것들이 다. 패치 내용 대충 살펴보니까, 이번에, 채광창 모드가 다시 부활을 했는데, 근데 채광창 만드는 게 재료가 되게 많이 들어갔다? 그런 거랑, 그리고 청사진이 원래 4개였는데, 3개로 줄었다는 거랑, 그리고, 뭐가 있더라. 뭐 충전할 수 있는, 전기로 충전할 수 있는 보호막 벨트 같은 게 생겼대요. 근데 거기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 신중하게 돌리라고? 근데 이거, 이런 게 하나 붙으면 좀 그래. 운반 같은 거, 얘도 지금 단순 노동 안 되잖아요? 스타팅 멤버가 사실 운반 안 되는 게 좀 많이 그렇거든? 근데 스펙이 좋으니까 데리고 가는 거죠, 얘는? 그래도 스타팅 멤버가 운반이 안 되면 좀 그래. 단순 노동 싫어하면 좀 그래. 그치. 아, 훈련 노동도 싫어했나요? 어, 제작 됐다. 이걸로 갈까? 제작도 있고. 좀,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조금 스펙이 많이 좀 딸리긴 하지만. 근데 이거.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는 근딜 친구가 꼭 하나 정도는 있어줘야 하므로 요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구만. 그리고 아까 파란 머리 되게 이쁘지 않았어요? 파란 머리? 아닙니다. 생각해보니까 레킨을 데리고 시작하면 레킨 전용. 뭐야, 이렇게 어두워 이거. 와, 어두울 때 더 어둡게 변했다 그러더니 진짜 어둡네. 그 메모리 지우기 패치가 됐다고 봤거든요, 저는? 메모리 이제 더 이상 이거를 돌리더라도 NPC가 삭제 안 된다 그랬어요. 아닌가? 새로운 패치 내역에 그거 본 것 같은데? 와, 어두울 때 더 어두워진다 그러더니 진짜로 어두워졌어. 뭐가 보이지가 않는다. 아, 이거 어디가 좋은지 모르겠네, 이러면. 우선 횃불부터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 밤에... 아, 농법 좋아. 밤에는 더 어둡게 바뀌었다 그랬어요. 네, 어두울 때는 더 어둡도록 그렇게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다 실패했어. 나쁘지 않구만? 나쁘지 않... 맞네. 아, 머머리를 안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렇구나. 아, 너무 그럴싸해서 할 말을 잃었다 지금. 그러게, 너무 안 보여가지고. 그러게요, 너무 안 보여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모드긴 한데, 저도 봐야 되고 다른 분들도 다 봐야 되니까. 나만 안 보이면 상관없는데 다른 분들도 안 보이잖아요. 이거 어두워지는 모드 이름이 뭔지 알려주시면 이것만 빼면 될 것 같거든요. 아, 그치, 맞아. 난초. 아, 그니까 난초 같은 그런 거. 화초 막 그런 거라니까. 이거 우리 집에서 키우는 화초 이런 거야. 지금 벌써 우리 집 막 알록달록한 게 얼마나 잘 그러고 있어요, 그쵸? 아, 저건가요? 잠깐 저장 좀 해놓을게요. 복부 좀 해놓을게요. 아, 루펠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진짜요? 정말? 안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들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너무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저것만 빼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호환 안 되면 뭐 다시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이번에... 아, 뭘로 할까? 이번에 손... 아, 이거... 아, 저 그거 아니야? 완전... 아, 괜찮... 아, 네? 아, 뭐... 플래그 아님? 이거 완전 플래그 아닙니까? 아, 그래도... 뭔가 이제 이렇게 좀 반어법이라고 하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꿈은 반대라고 말하는 것처럼 뭔가 좀 이런 플래그를 세우면 더 잘 버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로다가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좀 오랫동안 버텼던 지구의 이름이 사우나였기 때문에 여기도 사우나로 할게요. 사우나 3호점이죠? 사우나 3호점으로 갈게요. 도박하러 가자. 야, 도박하러 가자. 아이고, 보물상자 떨어졌다, 보물상자. 가즈아. 장비가 굉장히 꿀이긴 한데, 천파카, 천바지 다 천이죠? 굉장히 구리긴 하지만. 네? 좀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지금 곰봉 다 몽둥이 들고 있거든요? 바로 몽둥이로 수업한 다음에 때리는 게 훨씬 딜이 잘 나올 것 같아요. 열기. 몸빵은 얘가 하고. 왜 저걸 어떻게 잡지?
체포 시도? 우선 체포 시도를 해보고 안 되면 때려잡자. 근데 일단 능력치부터 보자. 아니지. 아 근데 이거 뇌를 뜯을 수가 없어. 뇌를 뜯을 수가 없어요. 아, 와, 약물 선호만 아니었어도 얘는요? 방어광만 아니었어도. 벗겨, 일단. 일단 얘 체포시도 하고. 어, 됐다. 이렇게 되면 멀쩡한 강화 갑옷이 두 개가 생긴다는. 얘는 갖다 놓고. 너 어디 가세요? 아마 이번에는 피해 갈망 안 갖고 왔나? 아, 이번에 피해 갈망 안 들고 왔네? 안 들고 왔구만. 네. 어, 뭐, 가지고 오십시오. 되게 좋은 거 많이 들고 왔구만. 야, 대박. 대박 났다. 아, 이번에 피해 갈망 깜빡했네. 괜찮습니다. 방어. 야, 처음부터 강화 갑옷이 두 개나 생기고야 말았다. 아, 요거는요. 이 옷, 얘가 들고 있는 옷 벗기려고. 이렇게 해놓고 석방 누르면 되는 거죠, 그냥? 나무가 많이 부족하지, 나무가. 아이고, 그것도 얘가 하네. 이게, 그렇게 되면? 얘가 건설하던 애가 잠깐 조리를 하고, 얘가 재배를 잠깐 빼놓게요. 빼놓으면 되겠죠? 한 명은 여기 있고, 한 명은 여기 있고, 한 명은 저기 있잖아요? 어, 얘는 여기 잠깐 들어가 있으면 되겠다. 위험한데? 일단 얘는 여기 들어가 있으면 되겠다. 그러면 다른 애들은, 잠깐만, 우선 거기 있어. 너도 이쪽으로 들어와봐. 그리고 어디서 터지는지 보고 잽싸게 다른 방향으로 무빙을 하자고. 만약에 여기서 터졌다 그러면 이쪽으로 나오고, 여기서 터졌다 그럼 이쪽으로 나오면 되는 거잖아? 못 나오네? 못 나오네? 지금 뚫어 이거. 잠깐만. 지금 이거 뚫어 이거. 빠빠빠빠빠 빨리 빠빠빠빠 싹. 아, 저쪽이구만. 아, 여기는 괜찮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 아니, 여기 있으면 되겠다. 어, 그냥 여기 있으면 되겠다, 얘. 여기 있으면 여기까지는 안 닿겠습니다. 아, 안 닿겠네요. 으아, 다 터진다. 솔은 저기 있어요, 저기 있고요. 아, 다 터진다. 네. 뭐야, 내 울타리! 내가 어떻게 만든 나의 노력의 결과물인데, 이게 이렇게 한 방에 나의 귀여운 울타리가 이렇게, 아, 필요 없는 거 떴고. 됐습니다, 끝났죠. 이게 떴다는 건 지금 끝났다는 것이고요. 이건 그냥 해체할게요. 오염된 게 나왔네요. 벽이랑 나의 불쌍한 울타리가 한 방에 박살이 나오려. 아기자기함이 폭삭해버렸다, 진짜. 페스트랑, 그리고, 와, 뭐 타고 오는 거야? 야, 그거 아니야? 영양죽 뱉는 애 아니에요? 제가 끔찍한 맛의 영양죽을 뱉는, 기다려봐. 다른 거 좀 보고요. 어, 건강이 왜 안 좋으시죠? 아, 열사병. 아, 열사병. 웬 열사병? 어? 덥다고? 덥네. 이거 다시 가지고 올게요. 안에도 30도가 넘네요. 가지고 오시고요. 잠깐 세워놓고. 열사병만 빼고 말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엄청 더웠구나, 이거. 맞아. 제가 그냥 영양죽이 있고, 이름에 그 끔찍한 영양죽인가, 그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응? 자비 아닌가? 자비가 말 잘하는 아닌가요? 자비가, 꼼조가 조금 더 높았구나. 꼼조가 말 걸어볼까요? 이거. 네. 꼼조 거래 보너스 있었어요? 아, 지도자가, 뭐든 간에 지도자는 다 거래 보너스가 있는 거였어? 그 생물학인가 뭔가 그것만 보너스 있는 줄 알았거든요? 두부, 아, 그냥 팔어. 야, 비싸다. 아, 두부 되게, 아, 두부가 되게 비싸네. 두부 굉장히 비싸네요. 안 입는 옷들이랑, 그리고 뭐, 살 게 없구만. 필요한 게 없구만? 이게, 아, 그러네. 그냥 전투학인데도 거래 가서, 이게 이런 게 있었네요. 아니, 근데 별로 탐나는 그런 퀘스트가 없어. 지금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네. 그때 봤을 때는 그게, 어, 여기 방금 도둑! 방금 도둑 아니야, 도둑? 어디 있는 거야? 어? 방금 그 데미지 입은 거면 도둑 아니에요? 어디 있는 거임? 아니, 훔쳐갔다는 말은 안 떴는데? 그치, 훔쳐갔다는 말은 안 떴죠? 그럼 뭐, 어쨌든 안 털린 거지? 도망간 거겠지? 아닌가? 쓰러졌나? 진짜 어디 쓰러졌나?
클릭도 안 되고 도둑이 이게 하이드 상태잖아. 그래서 보이지가 않아. 이게 죽어도 은신 상태로 죽어가지고 시체도 안 보이고 도둑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뭐 어디 쓰러졌나 잘 모르겠다. 아 뺏겼어. 아니 털렸어. 야 그걸 털리네. 와 야 그게 털리네. 내 신장. 아니 내 신장. 아 다행이다. 이거 약품 털린 거 아니어서 그래도 다행이다. 와 약품이 그러고 보니 이게 날아갈 뻔했네. 보존식량이랑 여기서 메테오 떨어져가지고 이게 날아갈 뻔했죠. 다행이다. 일어나시고요. 밥 먹고 그리고 캐주세요. 여기 빨리 막고 싶거든요. 자꾸 까먹어 내가. 자꾸 이런 게 있다는 거 자체를 까먹어서 여기를 얼른 막아버리고 싶어. 아유, 더 있네 여기에. 자원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플라스틱 쓸데없이 이렇게 많이 캘 필요가 없는데. 어쩔 수 없죠. 그렇다고 아예 막아버리기 조금 아까봐. 아 됐다. 아니야 잡았어. 아니야. 아 쫄지마. 아 가시함정 있어 쫄지마. 이거 빠르게 해체하지 않으면 우리 지구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다고 했습니다. 내 한 칸이, 나의 귀여운 한 칸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누가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어. 가세요. 저거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저거를 빠르게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지구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다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막아버렸죠. 되겠는데 이것까지? 채굴 8까지 올라왔네. 아 이것까지 하고 저거 가만 놔두면 뭐였지? 아이 습격당했다. 아니 나 도착한 거야? 아 안돼 재우고 들어갔어야 되는 것인데. 아니죠, 저기 어차피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요것만 처리를 하면 우리가 뭐 간단하게 쉴 수 있... 일단은 총으로 수압을 하시고 쪼기 위에서 쏙 여기서 총 아니죠? 총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걸 때리고 있으면 이쪽으로 올 거예요. 돌격해온다고 뜰 거야, 그치? 정창민을 공격하는 중입니다. 쏙 한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 바로 찰싹 붙으면 찰싹! 안 돼! 맞을 뻔했다. 아 산탄총이 한 대 맞을 뻔했구만. 그리고 올 때는 좋은 약 써줄게요. 약 가지고 갔죠? 뭐야 제가 훨씬 잘 써오는 것 같은데? 아니 나는 방패에다가 아 살았다 쟤 뭐지? 아 오 아니 와 좋은 약 생겼다 와. 아 그냥 자가치료 좋은 약 저기 쓰니까 그냥 치료해. 네, 아 인벤은 없을 거야 아마. 그냥 자가치료 하세요. 멘탈 아직 괜찮죠? 네? 격투 그러게요. 격투 진짜 무서운 애였다. 아 대충 피만 맞고 피 막았으니까 멘탈 나가거든요. 얼른 처리하고 나가겠습니다 이거. 됐죠? 퀘스트 완료 떴고요. 포탑 뜯어가고 이거 다 점거 여깄다. 점거해서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런 거 다 뜯어오고요. 어팔로 두 마리로 충분하겠죠? 샥 저기 하나 더 있구만? 이 안에 엄청나게 들어있을 수도. 샥! 뭐야 얼마나 훌륭한 게 들어있길래 이렇게? 네 엄청 세요 이거. 막 그 강인함 그런 거 안 붙어있어도 기본적으로 강인함 붙어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세. 맞다 침대도 있네. 와 이거 침대 무거 뜯어올 수 있을까 이거? 상급 하나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어팔로 그냥 말도 같이 보낼 걸 그랬나? 나무를 여기 있는 걸 캐서 벌목을 해서 바로 여기다가 메꿀 수 있게 산지 직송으로 하면 좋겠죠? 한번 받아볼까? 레킨이라고? 레킨 별론데. 왜냐? 레킨이 있으면 레킨 전용 옷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귀찮아. 창고도 많이 들어가고. 일단 받아보고 별로다 싶으면 내쫓아. 레킨 아닌데? 레킨 아닌데 인간인데요? 근데 아까 분명 레킨 사서라고 나와있지 않았나요? 그치? 레킨 사서라는... 깊은 수면. 안녕히 가세요. 척탄병이었어요? 이건 진짜 받을만하다. 완전 필요해. 수류탄 진짜 필요해. 얼른 와봐. 일단 봐봐. 그런 거야? 그냥 와봐. 척탄병 두 병 너무나 필요했고요. 파편은 좀 그렇지만 있으면 좋지. 그래 있으면 좋지.
아, 넥퀘스트. 아, 번호개혁 품에 거기다가 버려줘, 33개를. 아, 나 저게 왜 저기 있는 거야? 잠깐만. 저 지금 뛰쳐나가야 될것 같은데, 저거? 아니, 잠깐만요. 아, 촉탄, 수류탄. 이쪽으로 온다, 근데. 저거 어떻게 잡지?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 사라졌는데? 아니야, 방금 쫓아가고 있었잖아요, 아래. 근데 아예 사라졌어. 어디 갔어요? 우리 여기 함정도 다 사라졌구나, 이제 보니까. 어? 그렇게 빨라? 아니, 아예 사라졌는데? 걔네들이 이속이 그렇죠? 쟤네들이 이속이 그렇게 빨라요? 아니, 미친. 여기 어떻게 뚫고 들어온 거야? 아니, 말도 안 돼.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클로킹을 할줄 안단 말이야? 나 말도 안 된다, 진짜, 이건. 클로킹을 할줄 안단 말이야? 아, 곰 뭐야, 곰 뭐야. 아, 곰 뭐야. 네? 돼지 멈췄다고요? 돼지? 돼지가 멈췄다고요? 이거 내가 이기지 않을까? 조금 힘들긴 하지만 얘가 피가 지금 얼마 없으니까. 아, 야요맨이었잖아, 지금. 이거 야요맨이네. 아니, 잠깐만요. 아, 내가 어떻게 저거를 퀘스트 깨자마자. 그거, 저 밖에다가 내려주면 어떡해, 그 야요를. 야요가 아니고 나의 귀여운 그것을. 그걸 저기 밖에다가 버려주면 어떡해, 내 퀘스트 템을. 쇼! 조심해, 저거. 척탄 날라오기 전에. 최대한 거리, 사거리 걸려, 이거. 빡친다.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말자. 이거 왜, 얘왜안 도망가? 한 명만 잡으면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얘네가 클로킹을 할줄 아는 애들인가? 어떻게 된 일이지? 왜 없어진 거지? 갑자기 사라졌어. 쫓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 그쵸? 쟤네가 클로킹이 가능한 애들인가? 다 가지고 오시고? 아니 뭐 저기 다 가지고 오시지 왜 그거 하나만 가지고 오시죠? 저게 무거운가? 수류탄이? 아 엄청 무겁네. 아 네. 꼼지 오셔가지고. 아 그냥 때려 때려 때려. 아 야요맨 엄청 잘 싸우는데. 좋습니다. 어떤 친구죠? 일단 야요의 중독은 아니고요. 어디 찢긴 거 없고요. 아다 괴짜 천재네. 안녕히 가세요. 이거 영구적인 적대인가요? 이 친구 영구적 적대인가? 아닐걸? 자, 봐봐. 어떤 친구인가 볼게요. 화이트 핸드. 화이트. 맞아, 쟤네가 어린애들이 오더라고. 쟤네가 유일하게 저 종족이. 세력치 보니까 영구적인 것 같은데. 아, 세력치가 93, 막 100, 100. 이게 영구적이 세 군데가 있다 그랬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 얼른 구해오자. 얘도 구해오고. 넘어가세요? 가시고. 뭐 치료 되시나요? 의학? 아, 완전 잘 되시고요. 알아서 치료하세요. 그리고 얘는 쫓아보낼 거예요. 네. 이 친구는 그냥 저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오, 뭐죠? 내 아까운, 왜간 거야, 아까 그러면? 아까 그러면 비핀이 왜간 거야? 포탑 주우러 간 거야, 포탑 주우러? 뭐 하는 애야, 이건? 뭐야, 왜 이렇게 잘 싸워, 저거? 왜 이렇게 잘 싸워? 포탑 주우러 간 거야? 아, 이거 데려오지 못하나요? 이거 데려와서 그 치료하면 길들여지지 않을까? 지금 한번 길들여볼까? 치료 한번 해보고, 길들여지기가 되면 데리고 오는 거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치, 이거 악마 가닥인가? 그거 주는 애잖아요. 우선 출혈 없지. 아, 일단 하지 말고. 구조해서 누구시죠? 쟤? 치료해서 만약에 안 된다 하면 그냥 놓고 가는 거고. 바로 치료하자마자 바로 우리 집에 들어올 가능성이. 이게 누구야? 이거. 왜 데려왔지? 아, 맞다. 석방하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석방이 안될것 같지, 어째? 어째 석방이 안될것 같은? 우리 빅비니가 너무 안 좋구만. 안 되겠다. 그냥 가자. 뭐, 이렇게 이득 볼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자. 안 되겠다. 우리 빅비니 너무 아프다. 멘탈이 너무나 안 좋다. 가십시오. 음식 많이 있고요. 뭐, 열사병 이런 거 없죠? 네, 괜찮습니다. 일단 가세요. 아무래도 안될것 같구만. 아, 도착하셨네요. 얘가 상태가 조금 애매하거든요? 약간 여기서 가만히 냅뒀다가 치료 좀 하고, 들어가서 잡고. 1대1이니까 어떻게든 될것 같긴 한데.
아니 나 우리 총도 들고 갔는데 그냥 지금 들어갈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들어가서 밥만 먹으면 되겠는데? 그쵸? 피가 이 정도면 많이 찼죠? 들어가서 밥만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 아 내 번화기 약품 생각할수록 아깝네. 나의 번화기 약품이 이게 이만큼 올라갔다가 다시 이만큼 내려갔다가 아닌데? 뭐 어떻게 된 거지? 왜 3만이 넘었죠? 이상하네. 얘 한 마리죠? 오 이거 되게 만만한데? 아까 걔는 좀 되게 센 애였는데? 우선은 얘가 좀 배가 고픈 것 같으니까 마침 또 딱 하나 남았고요. 이거부터 먹고 먹어놓고 얘가 격투가 6이고 얘는요? 1이고 완전 만만하잖아? 아 병약체질만 아니었어도 어떻게 기절하면 데리고 올만한데 완전 만만하잖아? 포탑도 없죠? 여기 포탑도 없죠? 얼른 쪼개버리고 옵시다. 그냥 다 또래 이거. 그냥 다 또래. 내가 이겨? 아 어디 가시죠? 너의 발전기가 파괴될 것이야. 어디 가시죠? 아 3방? 3방? 4방? 하니까 간단하게 삭제가 됐죠? 이것도 뿌시고 좋은 부품으로 써서 가지고 부품 가지고 오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점거를 싹 해놓고 어떤 이득 볼 게 있죠? 야 이게 다 뭐야? 이게 다 뭐야? 이상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 네. 우라늄 철퇴 미치. 우리가 원하던 바로 그런 물건이 이런 곳에. 이거부터 일단 착용을 해놓을까? 네. 와우. 산신령이 살던 집. 아 그러네. 그러게요. 여기 은 레킨 도끼도 있는데 왜 금은 없죠? 다 한번 까보시고. 그리고 이거 완료. 아 지금 당장 까자. 빨리 까자 이거. 아 또 도둑 맞겠다. 누가 연구 잘하죠? 아 연구 다 못해요. 내 자비가 하면 되는 거예요. 연구는 다 못합니다. 네. 그리고 빗비니가 바로 챙겨서 돌아올게요. 여기서 거래하고 오면 되겠는데 여기 들려가지고. 사냥꾼의 오두막 저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아니야 오두막 가기에는 무게가 너무 딸린다. 마팔로 두 마리로는 무게가 너무 지나치게 딸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죠? 라이드 업슨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디 볼까요? 도끼 이런 거 다 챙겨서 저기다가 팔고 올게요. 오 진짜 무거운데. 아 소방 거품 있었어요? 있네 이것도 챙기고. 뭐 없지? 침대? 침대 상급? 아 대리석 좀 그래. 저거는 나무로 만든 침대가 효율이 진짜 가장 그거 합니다. 돌로 만든 것은 별로 효율이 좋지 않죠? 됐습니다. 수락하시고 여기 들렸다가 무게가 간당거려. 여기 가기는 좀 그래. 아우 왜 무슨 양조야. 조련을 빼놓을까? 지금 수확 완전 가능인데요. 얘 치료해주느라고 못하는 거야? 우리 자비가 혼자 하는 일이 굉장히 많죠? 아 데려왔다. 됐다 드디어 한 명이 생겼다 이거. 너는 그거 아니지. 단순 노동 절격 아니지. 완전 괜찮아요. 치료도 불붙었고요. 오 됐다 다행이다. 말도 걸어줄 수 있고 협상도 되고 뭐 사냥 말고 재배 일단 두고요. 네. 아니지 꼼조가 지금 다른 것들 좀 도와주게끔 사냥 두고 얘가 사냥 좀 할게요. 좋습니다. 그리고 운반 청소 이렇게 두면 되겠죠? 뭐 이것들 한 3번 정도로 두고 빼고. 아 연구 조금만 존버할걸. 약간 더 높은 애가 들어왔는데. 그리고 총이 없네. 활도 없네. 좋아요. 이제 생략이 좀 생기고 있죠? 그 다음에는 이거 뭐죠? 저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연초 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갈라트로스 아까 전 지구가 왜 터졌냐. 갈라트로스 잡다가 제가 발렸습니다. 상인이 온 김에 한번 덤벼봤는데 아 안되겠더라고. 그때 제가 조금 운이 없기도 했어. 잘못 건드려서 죽을 게 아니었는데 죽었죠. 아 다 먹어서 아니 이게 풍작이 뜬다고요? 재배 기술이 이밖에 안 되는데? 갈라트로스를 상인이 온 김에 한번 덤벼봤는데 그랬어. 그 상인이 쓰러지면서 그 아래 뭔가 터지는 것들이 막 이렇게 생겼는데 근데 그 터지는 거 위에 누군가 또 불을 지르면서 이만한 사이즈에 막 진짜 아 그게 뭐였죠?
갑률질탄 터진 것처럼 여기서 팡 터지면서 우리 거주민들이 싸그리사 삭제가 되어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이거 보니까 반격 확률도 100%인데? 안 되겠는데? 안 되겠다. 되기는 되나, 근데? 아니, 끔찍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좋습니다. 파티하고 싶쇼. 아, 언제까지 있는 거야? 아, 가쇼. 아니, 우리 집에서 저렇게 같이 먹고 자고 이거. 우리 집 패시야, 저거. 어떻게 된 일이야? 오세요. 맞죠? 맞나? 맞죠? 오셔서 등짐을 좀 내려놓을게요. 수면 다 대놨고, 돼 있고, 오시고요. 장비 다 파티하다가 곤충 나오면? 다 이거 내려놓고요. 이거 잡자고요? 장비 너무 구린데, 지금? 이게 뭐야? 잠깐, 아니, 활이 아니고 총 하나 갖고 왔어. 집안 기지한 대피 잡자고?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살짝 근자감이 살짝. 얘 온 지 좀 돼가지고 슬슬 나갈 때가 됐거든요? 슬슬 나갈 때가 됐거든? 터지면 새지고 가는 것이고. 좀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터지면 새지고 가는 거고 안 터지면 엄청난 가죽과 엄청난 무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무기 필요 없는데. 일단 잠깐 맷집을 좀 볼까? 맷집을 좀 볼까요? 공격력 겁나 세네. 와, 잠깐만. 아, 공격력 미친듯이 세네 이거. 아니, 아까 터진 거는 얘 때문에 터졌다기보다 상인이 그니까 자멸했어. 걔네들이 거의 무슨 밤물질탄 터진 것처럼 집 안에 막 불이 이렇게 나고 막 이만큼 터지고 폭발하고 막 그랬거든요. 얘가 그걸 쏘는 게 아니라면 잡을만 하겠죠? 만약에 저 녀석이 이걸 그걸 쏘는 게 아니라면. 기다려봐. 가축, 우리 동물도 다 데리고 오자. 이거 동물 풀어놓기 머팔로는 되지만 콕 찍으면 오겠지 이제? 자, 기다려봐. 네? 못 잡으면 새주고 가는 것이고. 동물을 이제 어디로 들어올 것이냐면 이것을 삭제하고 다시 해서 구성해가지고 동물을 콕 찍어서. 근데 이것도 얘도 동물인데 날 도와줄까 모르겠네. 그치? 날 도와줄까 모르겠네. 방금 팅 한 것 같은데? 어디가 얘들아. 아, 되게 아픈 것 같은데. 아니, 스턴 먹였죠? 우리 비피니가 막 그렇게 막 근질. 아, 동물 안 도와줘. 동물이 안 도와줘. 이거 머팔로 얘만 도와주고. 아니지, 지금 도와주고 있으니까 얘가 지금 얻어맞은 거 아니에요? 아! 얘가 지금 도와주고 있으니까 얻어맞은 거 아니야? 아니야. 쏘고 튀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동물이 몸빵을 좀 해준다. 빅빈이 되게 아프다. 진짜 끔찍하게 아프다, 이거. 와, 벌써 반피야. 안 되겠다. 동물 몸빵 시키고 동물이 다 쓰러지면. 동물이 쓰러지면 그때 붙자. 완전 너무 아프다. 지나치게 아프다. 자가치료를 좀 해놓고. 한 마리 쓰러졌고. 한 마리 가셨고요. 오! 신능성 있는데 이거? 아, 또 쓰러졌고? 안돼 대기하고 있어야 돼. 신능성 있는데 이거? 아, 우와. 붙어. 안돼 얘들아, 이거 언니한테 붙으면 안된다고. 비비나, 네가 피통이 없지만 한 대라도 더 버텨야 된다. 조금만 더 때리면 된다. 안돼, 이제 무빙을 하자. 아니, 무빙하면 된다. 얘 고폭탄 쏜다. 맞다, 무빙하면 고폭탄 쏜다. 생각해보니 거의 다 잡았는데? 아니야, 거의 다 잡았거든요? 근데 무빙하면 곧 폭탄 쏘는데? 근데 무빙 해야지? 아, 죽었잖아. 세상에, 자비가 한 방에 가버렸다 이거. 찢어졌다 이거. 어디가 찢어진 거지? 미친, 안 되겠다. 너무 아깝다. 동물이 한두 마리만 더 있었어도 이거 잡았을 건데. 거의 다 잡았죠? 이거 할만한데? 아니야, 이거 할만한데? 이거 할만한데? 동물이 한두 마리 더 있거나 아니면 사람이 한 명만이라도 더 있었으면 이거 잡았죠? 아니야, 나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갈라트로스에 지금 감 잡았어. 어디로 갈까? 이번에 한번 여기로 가볼까요? 괜찮겠구만? 아까 걔네들이 좀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번에 걔네들 한번 더 해볼게요.
저장을 해놨어. 이거 주사위 굴려놓은 애들은 다 여기 저장돼 있어. 아, 덮어쓰기 아니고, 아, 큰일 날 뻔했네. 아까 그 친구들 한번 더 불러오게 해보겠습니다. 머리만 조금 바꿔볼까, 이번에? 아, 갈라트로스 이거 킬각 봤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덤벼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면 잡을 수 있겠다라는 게 감이 오네요. 그래도 한번 덤벼보니까 대충 감이 오는구만. 이 정도 대충 갖춰지면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적 느낌이 빡 오는 게 있구만. 확인, 확인. 지금 있는 저 NPC들은 다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고요. 좋아요. 이렇게 3명 보면은, 아, 그러고 보니 농부 혼자 또, 아, 약간, 아니, 아,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그래도 좋아. 어떤 애가 읽냐면 얘죠. 얘가 이거를 일단 읽어주고, 그 더블 확률이 6%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 연구 높은 애를 아무도 안 데려와서. 상인 없이? 어떻게든 될 것 같아. 약간, 지금 당장은 좀 힘들고, 뭐, 그런, 뭐 무기가 돌격소총, 전산총 이런 게 생긴다거나, 그리고 강화 갑옷 이런 거 아까처럼요. 비슷한 그런 스펙이라면 동물만 몇 마리 더 길들인다면 어떻게든 될 것 같은. 아, 나 이거 요리나 농법이 돼야 되는데 코코아랑 광희차 완전 쓸모없는 것만 나왔네. 나무 파종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무 파종 하나 좀 괜찮은 거 나왔죠. 왜냐? 딱 하면 그 이거 뭐가 이렇게 많이 생겼지? 이게 다 뭐예요? 다 처음 보는 이상한 나무들이 엄청 많이 생겼네. 아무튼 이 글로썸 이게 자동 그 자체 발광 이거 심을 수 있는 거야? 자체 발광 하니까 아니 이거 이벤트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벌집이 있는 나무? 이거를 심을 수 있는 거였어? 오잉? 저거를 해서 다 키우면 벌이 나오는데 벌톰? 그게 나오는데 그 벌톰으로 어디 갔더라? 생산인가? 기타인가? 어딨지? 아무튼 양봉장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양봉장에서 꿀이 5일에 한 번꼴로 꾸준히 나오는데 그게 좀 되게 짭짤합니다. 가격이 막 15원인가? 약간 굉장히 짭짤합니다. 저거를 미친 듯이 심어다가 양봉장을 이만큼 설치를 하면 돈이 엄청나게 꾸준히 우리한테 돈이 들어온다는 그런. 아, 돈나무 모드도 있나요? 수감자 고출 쏟아진 피난민. 지금 가기에는 좀 안녕히 가세요.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별로 탐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건설을 좀 할 줄 아는 애니까요. 도축 작업 때 만들고 무기부터 일단 만들어주세요. 아야 꾸마스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저거 갈만할까 지금? 지금 바로 갈만할까요? 한번 볼까? 그래 한번 도박을 해볼까? 엄청나게 좋은 NPC일 수도 있죠. 진짜야. 우리 세력이 진짜네. NPC 나왔는데 이거? 27일이요? 아, 27일? 여름이 되기 전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 아, 근데 여름이 되기 전에 가야 돼 이거. 네, 그쵸? 여름이 되기 전에 가야 되죠? 아, 큰일 났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일단은 활 만들어 놓고 얘가 빈약을 끼고 얘가 사격 더 높은 애가 평범을 낄게요. 그리고 우선은 본인의 무기부터 만들어 놓고요. 27일이니까 이게 가을까지 그 시간이 될까요? 아, 충분하겠다. 아니, 충분까진 아니지만 아무튼 되기는 하겠다. 아주 간당간당하게. 정말 간당간당하다. 가깝나요? 어디 보이지가 않는. 될까 모르겠네 이거. 짠. 아, 정말 간당간당한데. 될까 모르겠네. 이제 얼른 그 사막 시리즈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심었나요? 와, 심지어 제작자님 심지어 한 칸 한 칸 따닥따닥 심어지는데요. 장난 아닌데 이거? 만약에 채광창 모드까지 한다면 실내에서 양봉장을 미친듯이 돌릴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닌가? 오, 미쳤는데 이거? 네, 그리고 도축 이렇게. 저거는 너프가 아니라 아예 삭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원래 퀘스트로밖에 안 뜨는 나무거든요. 네, 이거는 원래 퀘스트로밖에 안 뜨니까 만약에 그 패치가 된다면 아예 삭제가 될 것 같은. 이 녀석은 진짜
아 이거 이름 고민도 진짜 한참 하는데? 사우나 사고점. 좋아요. 아 됐다 됐다. 이게 무엇이냐? 이제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게 정말 별거 아니지만 저의 매번 새치고 갈 때마다 짓는 이름들이 이번에는 진짜 다릅니다. 이번엔 정말 달라요. 이번엔 진짜 정말 다릅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다가 지금 끝끝내 저런 꼴이 되었습니다. 이쯤에 두고 그리고 그거 생산 요리 장소 이것도 이쯤에 두고 요거는 곡물 계속 내려놓고 네. 그다음에 일단 이거부터 만들어 주십시오. 와 유인 안 된다 이거. 함정 이상하게 깔아놔가지고 유인이 안 된다. 모서리에다가 콕 해놨어야 되는 건데. 됐다 됐다 됐다. 됐어 됐어. 안 죽었다. 데리고 올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완전 괜찮지 않아요? 그쵸? 이거 데리고 오겠습니다. 의학 되나요? 아, 결격이시죠? 포획을 여기죠, 여기에요. 지금 상태 완전 좋은데? 바로 들어가자. 상태가 아주 괜찮구만. 이게 다 산맥이라 굉장히 오래 걸리는구나. 온 김에 이런 데서 뭐좀 이득 봤으면 좋겠긴 한데. 아니, 나는 여기 집 되게 잘 했다고 생각했는데, 별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하나, 요 코앞에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오래 걸린단 말인가? 아, 맞아, 맞아, 맞다, 맞다. 선인장 고기도 좋아하지 않나? 응, 선인장 또 잡아 먹으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포탑? 아니, 뭐야, 잠깐만. 아, 어떻게 잡아? 이거 강화갑옷 입고 있잖아. 아니, 이거 어떻게 이겨? 근데 격투는 내가 더 세다. 진짜 이거 어떻게 이기지? 침착해. 잘 생각해봐. 얘 스펙을 보자. 안쓰런 할 친구인지, 데려올 만한 친구인지. 와, 미쳤다. 와. 근데 전투를 싫어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전투가 미쳤는데 전투를 싫어해. 아, 이거 선 구출 안 돼요, 네. 아예 눌리지가 않을걸? 되나? 이거, 그치, 부셔지지가 않잖아. 이게 벽이 점거도 안 되고, 해체해도 안 될걸? 선 구출이 안 됩니다. 뭐야, 이거 비전 트림이었어? 엄청 좋은데 전투가 안 되잖아? 간호도 안 되시고. 아니, 난 진짜, 와, 미쳤다. 근딜 미쳤다.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안 되겠다. 빨리 수련하자. 여기까지, 괜히 왔다. 아, 여기까지 괜히 왔다. 나이야? 제가 잘 눈여겨보겠습니다. 나이야라는 친구가 또 만약에 그거 도와달라고 하면 그냥 손절하겠습니다. 아, 괜히 왔어, 이거. 엄청 먼데. 아니, 엄청 먼데. 괜히 왔어, 저거. 저거, 저런 거온 김에 지금 저 앞에 있는 저 이상한 거 한번. 이제 이거 뭐야. 아, 쟤네들 거구나. 때릴 뻔, 때릴 뻔. 아, 깜짝이야. 때릴 뻔했네요. 불 쏜다, 미친. 아, 미친, 불 쏜다. 아니야, 뭐야, 뭐야. 안 돼. 내팟다 탄다. 무슨 짓한 거야. 아, 나 진짜. 맞다. 쟤불 쏘는 애였는데. 아까 봤는데 이걸 또 안일하게. 불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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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여기부터 끈다면 고기가 여기부터 끈다면 고기가 아, 네 그쵸? 야 이거 어떡하지? 다 탔다 미친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왜 건드린 거야 그거 잠깐만 이거 봐봐 아 왜 건드린 거야 저거를 요거 그 그냥 그럴 때 아니다 얼른 불부터 끄자 안 되겠다 여기도 끄고 우리 다 나무집이야 얘들아 우리 다 나무집이야 이거 다 나무집이에요 왜 불 안 끄나 했더니 주거구역이 아니었고 아 습격까지 왔어 지금 네 아니야 다음 주고 아니야 침착해 잘 봐봐봐 침착해 잘 보고 있어 봐봐봐 아니야 침착해 아 고기 다 탔어 아 안돼 우리 집 전원도 불 지를 텐데 저거 어딨죠 오고 있나요 이거 그 와 용병단이다 아 쟤 불 났다 쟤도 불 났다 불불불불불불불 쟤들 방금 불 붙었지 나 봤다 이거 우리 조금만 버티고 있으면 저 용병단 친구들이 나를 좀 도와주지 않을까요? 으아 으아 불꺼 어? 오 왔다 다 왔다 어? 함정 밟았는데?
어떤 친구죠? 아, 약쟁이. 그냥 보내드리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지금 집 불타나? 진짜 불탄다. 잠깐만. 정말로 불탄다, 이거. 안 돼. 진짜 탄다, 이거. 방금 보니까 자고 있어. 잠을 자고 있어? 아니, 이 와중에 지금 잠이 와? 아니, 지금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거라도 건지고 싶은데. 아, 저거라도 건지고 싶은데. 아, 안녕히 가세요. 우리 소중한 모든 것들이 다, 이거 깔끔하게 해주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와, 이거 깔끔하게 해주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비가 이제 오면 어떡해. 이럴 수가. 불지옥이다, 진짜로. 얘 탄다, 탄다, 야, 탄다, 탄다. 아, 말고, 이거. 아니야, 여러분들 보십시오. 비록 지금 모든 음식과 진짜 모든 것이 싸그리 불탔지만, 제가 여기서 어떻게 버텨내는 바로 그런 모습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 문, 벽, 벽. 정말 다 탔다. 먹을 거 하나도 없다. 지금 잡으러 가면 되는 곳이죠? 다 지금 화상 입어가지고 좀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여기가 그래도 실내니까. 일단 여기가 실내고. 가만히 있으면 좀 시원하니까요. 여기서 열사병 같은 것좀 빼고, 뭐 치료도 좀 해주시고. 아, 딸꾹질 나. 우선은 간이 도축 장소로 저거 한 마리만 빠르게 썰고. 그쵸. 지금은 갖고 있는 거한 마리만 빠르게 썰고요. 그리고 나무 더 모아서 제대로 된 도축 장소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NPC 여기 왜 잡혀 있지? 왜 NPC 구경하러 온거 아닌데, 이거? 대박. 저번에 구했던 애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이거 다 이렇게 성이 안 차는 그런 느낌이 살짝. 오, 이거 여기 있으면, 요 아래서 싸우면 포탑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죠? 살짝 이게 뭐 마음에 안 드, 뭐? 성이 안 차는 그런. 요. 와봐. 와봐. 섭취 중 말고, 내 조리 조리해주세요. 와봐. 기다려봐. 먹고, 그리고, 조리를 좀 꾸준히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 식사, 죽기 말고 섭취, 조리 눌러놓고, 엄넘. 와, 진짜 빠글빠글하구만. 쇼? 아니지. 이걸 부시고 있으면? 아니죠. 저걸로 나가는 순간 포탑이 내 머리를 부시죠. 아무거나 부시고 있으면? 나옵니다. 그쵸? 아무거나 부시면? 나오고요. 오우, 야. 상태가 너무 안 좋. 왜 저기서 나오지? 침착. 하게. 내가 더 먼저 붙어야 돼. 격투 너무 높. 아니, 격투가 엄청나게 높았는데? 이거? 아니, 잠깐, 장비의 상태가. 얘 죽으면 새 죽어 갈 거야, 이거. 죽으면 새 죽음이다. 저 죽으면 새 죽어예요. 아니, 이럴 수가. 미친. 엄청 세지. 아니, 네. 아이, 이렇게 되어버렸고요. 아이고, 근데 새시고 가기 시간이 약간 애매하지 않아? 도중에 또 끊고 갈것 같은데?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그리고 내일 또 오겠습니다. 아, 너무 애매한 시간이 되었구만. 아, 땅곰. 우리 땅곰 데려와야 되는데, 우리 퀘스트는 대체 언제 깨지? 땅곰에게 이름 주는 퀘스트는 언제가 돼야 깰수 있는 것이죠? 아, 이거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또 새로운 지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웠고요. 아니, 이게 이렇게 되네. 한명 되게 완만해가지고, 와, 이거 별거 아니다, 그 생각했는데. 별거였다. 너무나 별거였다.